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든 목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강의를 할때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중요해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좀 짧게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단사이비 예방 강의를 할때뭐 실제적인 예방법을 말씀드리면서 교회 밖 비밀리에 하는 성경 모임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뻔하지만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만남의 끝이 반드시 사이비 종교라면 교회 밖 비밀리에 하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치 보이스피싱의 2차 단계처럼 생각을 하셔서 교회 밖 비밀리에 하는 성경 모임 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가지 말라고 하면서 가지 않도록 붙들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사실 두 가지는 별개겠죠. 데려가는 과정이 너무 교묘해서 나도 모르게 속아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놀랍게도 가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많은 탈퇴자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심지어 교회에서 성경을 좀 배우고 싶었는데 성경을 배울 수가 없었다죠. 그래서 교회 밖 비밀리에 하는 성경 모임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가지 말라고만 해서는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사이비 종교의 문제, 더 나아가 제가 중독도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이비 종교와 중독의 문제라는 것은 한 개인을 넘어서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까지 이런 어떤 공동체성의 문제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가족은, 내가 속한 공동체는, 우리의 사회는 정말 안녕한가에 대한 이야기. 좀 가슴 아프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중독을 이야기할 때 정말 많이 나오는 실험인데 너무나 유명하죠? 쥐공원 실험입니다.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행동과학을 연구하던 브루스 알렉산더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전까지 마약에 관련해서 나온 실험은 이런 거예요. 쥐에게 물과 마약이 든 물을 주면 쥐가 이제 마약이 든 물을 먹고 결국 죽는다. 그 중독은 위험하다. 근데 알렉산더 박사가 이 실험에 이제 의문을 제기한 거죠. 환경을 좀 바꿔주면 어떨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험의 환경을 좀 바꿔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측면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도된 게 바로 쥐 공원 실험이죠. 여러 마리의 쥐를 편히 놀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마약에 입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 실험이 처음 나왔을 때에 반박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중독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그런 환경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반박이 제일 대표적이었는데, 그래서 알렉산더가 또 다른 실험을 진행합니다. 57일 동안 의도적으로 쥐를 중독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쥐 공원에 이제 풀어주게 되는데, 중독 쥐들이 마약에 입을 대는 수치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하죠.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반발을 받았어요. 이 실험 내용에 대해서. 근데 결국 나중에는 재평가가 되었고,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독 문제에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사회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회의 구조, 제도 이런 것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나 개인의 질병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인데,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로세토 마을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에 대한 이야기는 뭐 자세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승섭 교수님의 이 책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이거든요. 로세토라고 하는 마을은요, 그 이탈리아의 로세토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미국의 이제 펜실베니아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지은 이름이 이제 로세토입니다.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 특이하게 심장병 사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신기해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심지어 로세토 지역의 사람들은 술도 뭐 담배도 즐기고 비만인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약 30년의 연구와 논쟁 끝에 로세토의 심장병 사망률이 낮은 이유는 공동체의 힘이었다라고 결론 지어집니다. 가난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구가 논의되고 이런 어떤 반박들이 제기되면서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가 약한 30년 정도 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떤가? 김승섭 교수님의 책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990년대에 출판된 논문과 책은 로세토 사람들의 심장병 사망률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로세토 공동체가 붕괴되기 시작했거든요. 공동체의 붕괴와 함께 로세토의 심장병 사망률은 점점 올라가고 마침내 로세토 마을의 비교 대상이었던 방고와 비슷해집니다. 라는 거죠. 이 역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을 미혹하는 사이비 종교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균형을 맞춰서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사람을 좀 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경험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었는데 유례 없는 전염병, 그 다음에 도처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기후위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불건전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실 새로운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내용 다시 들고 들어와서 불건전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재유행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온라인을 더 많이 사용하고 또 유튜브 더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걸 접하게 되고 그래서 불건전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상담이 신천지나 뭐 기타 다른 이단 사이비 단체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불안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는 환경이 불러온 현실과 환경이라는 거죠. 관계라는 것이 정말 참 중요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은 관계를 잘 맺을 때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애초에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죠.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인간은 세 가지 관계를 맺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다른 이웃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죄 때문에 다 깨지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동시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처참하게 깨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피조세계와의 관계도 깨지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둬야 되는데 땅이 막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이런 관계들이 막 깨어지게 되는 그런 현실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이 관계를 회복하면서 사는 길인데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현실, 그것이 거짓이 파고들 틈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고 그 틈을 미혹하는 자들이 놓치지 않는다. 결국 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의 문제를 보면서 더 나아가서 중독의 문제를 봐도 그렇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때에 문제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람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교리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알코올, 도박, 마약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뭐 청소년, 청년들 같은 경우에 뭐 게임, 뭐 요즘에 스포츠토토 도박, 뭐 붕붕 드링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왜 그 선택을 했는가? 그 선택으로 몰아간 환경이 무엇인가? 혹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그를 그런 선택으로 몰아가진 않았는가? 개인의 책임이야 굉장히 당연하겠지만은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안녕한가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 하리, 중독에 대해서 미국 테드 강연에서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그 강의를 했는데 요한 하리는 이런 얘기를 했죠. 중독의 반대말은 맑은 정신이 아닌 관계다. 그렇죠? 중독의 반대말은 맑은 정신이 아닌 관계다. 다시 한 번만요.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 정말 안녕한가?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현재의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